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5.7%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는 세계 최고의 정말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해준다. 이런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온다고 해서 그런지 아침에 지금 아래서 보니까 빨간색이 많이 보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소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또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원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방문한 것은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까지 이어진 블랙 먼데이부터 시작해서 블랙 먼데이를 비롯한 그런 어떤 정말 그 주식시장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오늘 방문했습니다. 뭐 사실 그 금융시장은 그 장기적인 경제 전망은 물론 단기적인 경제 심리를 보여주는 얼굴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뭐 사실 정치권 등 모두들 다른 경제지표에는 조금 둔감하더라도 이 주식시장의 모습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번 주에 보니까 기재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발빠르게 한가지 회의를 하고 그러긴 했지만 아직도 제가 보니까 어제 조금 올라갔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뭐 회복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상 좀 패닉에 빠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주시장 보면서 뭐 이 시총이 뭐 한 75조 정도 증발한 것으로 3일 동안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런 것보다도 제가 뭐 저도 경제를 잘은 모르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기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개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일간 1조 4천억 원 연기금이 그래도 투입돼서 실질적인 주식시장 낙폭을 좀 막아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연기금이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내 노후자금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연기금이 내 투자의 투입의 필요성 또 그 한계는 어딘가 이런 국민들에도 궁금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초에 주식시장의 모습 또 환율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 심리는 매우 깊게 퍼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저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반기업 정서 또 커플리즘 정책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경제 전체가 약해져 있는데 지금 대외적인 리스크가 너무 높아진다.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또 환율 분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 보복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또 뭐 안보도 저는 역시 그 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금융시장 위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시장이 매우 불안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고민을 또 한 축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이거 잘못했다 하는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 이 시장에서 과연 시장의 힘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좀 관리하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누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쪼록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활발한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희 오늘 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두들 국민들께서 정말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하지만 과연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 특히 일본 금융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없을까, 수출보복과 관련해서, 또 그와 관련해서 일본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 과연 동조해서 다른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고 또 불안해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국에서 면밀하게 주의하고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밖에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그동안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도 한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모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도 거래세 부분을 갖다 점차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은 발표했지만 언제 폐지하겠다라는 뭐 이런 계획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금융시장이 앞으로도 저희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의 실물 경제가 매우 취약하고 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제대로 확 전환하기 전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예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 실적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 주식시장을 조금 버텨주기 위해서 우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과세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자유한국당이 좀 앞장서 보겠다 이런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정도가 오늘의 간담회의 내용입니다. 일단 급한 게 개각 때문에 조금 전에 개각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조국 장관 내정자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 능력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낙제점을 받았을 뿐더러 그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소위 휴대폰을, 공무원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찰한 부분, 제가 영혼 탈곡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인권, 이것이 저는 국민의 인권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이 조국 수석의 임명은 결국은 제가 어제 신독재 국가의 완성으로서의 검찰의 도구화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우 말이 어렵습니다만 결국 조국 수석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것은 공수처법이었습니다. 결국 공수처법이 의미하는 것은 제2의 검찰, 결국 청와대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의회에서 결국 무리하게 충돌했던 패스트트랙과도 무관하지, 패스트트랙의 핵심 분야입니다.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이 정권의 이 어떻게 보면 패스트트랙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또 그리고 검찰 장악에 이어서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지금 국내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러한 조국 수석의 강행은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국민의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감을 표시하고, 어쨌든 인사청문회는 청문 보고서 요청서가 온 이후 15일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뭐, 이 청문회를 할 때마다 우리 지금까지 16명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었죠. 참 자괴감이 듭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청문 과정에서 저희가 낱낱이 잘못된 점, 무슨 어떤 도덕성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에 대한 능력, 기본적인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SNS로 인해서 SNS로 여러 가지 선동 정책에 늘 이렇게 좀 앞장섰던 분인데 과연 법무장관하고 어울리겠느냐? 오히려 정반대의 법무장관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는 반대적인 소양을 가지신 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토록 문제 삼았던 피우진 보훈처장 드디어 바뀌긴 하셨네요. 근데 어떤 분이 오시는지 아직 못 봐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안보 라인 지금 결정 없었나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의 인사의 핵심은 면죄부와 부적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가장 필요한 외교안보 라인은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결국 지금의 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다. 결국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국제 질서에 대해서와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고 기존의 대한민국의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 또 한미일의 삼각공조는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정부의 친북중러를 당연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운동권 정부의 시각을 드러낸 그런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지 않은 것은 운동권 정부의 본내,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닌가. 그럼 외교안보 부분이 주민대사로는 수혁 의원이 그건 좀 어떻게? 그 뭐 보사했다고 하는데요.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로 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내막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사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내막인지 조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내막이라는 미국과의 한미동맹 관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김정인 특보가 혹시 어떤 미국과의 소비 과정이나 아브레망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뭐 지금 그 아그레망까지 뭐 이야기하는 건 제가 너무 좀 앞서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는 문정인 특보의 주미대사 임명에 대해서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한 뭐 분위기를 청와대가 읽었거나 그러한 분위기가 전달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문정인 특보는 그동안 너무 많은 발언을 통해서 또 이미 한미동맹의 근간에 대해서 좀 오늘 위협하는 위험한 인사다 이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고요. 이수혁 의원의 경우에는 뭐 문정인 특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수입니까? 아니 그냥 오래전에 절차대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당 차원에 다 됩니다. 뭐 당무감사실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절차대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자질, 업무 능력, 업무에 대한 태도 이런 쪽을 더 많이 보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휴대폰 사찰과 아까 공무원의 인권을 넘어선 국민의 인권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난번 운영이 나와서 발언한 것 같은 게 결국은 별건 조사로 공무원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 주고 했던 것을 아무런 법 위반 의식 없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 저희는 부적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저희는 좀 법적 절차도 좀 진행할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가 인사청문회 전국과 더불어서 아마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상임위는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패스트트랙을 철회는 비록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철회에 준하는 것만큼 정상화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상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지난번에 사개특위 위원장과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저희 당이 하나씩 나눠 가지는 것으로 일단은 정상화의 첫 단추를 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소위 위원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정개특위 위원장하고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나씩 나눌 때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할 경우에 제1소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민주당이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것은 3당 원내대표가 이미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 절차를 정개특위 내에서 간사를 다시 선임하면 되는데 지금 이 절차를 진행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정상화하는 과정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동안 이 잘못된 선거법, 잘못된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의 구조로 가는 것이다. 합의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위 위원장을 다시 그러니까 선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간사가 맞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한 우리가 정개특위의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도 저희가 참여하기는 어렵다. 뭐 회의에는 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부분이 조속하게 마무리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합시다. 이제 컴퓨터, 이제 노트북 닫고 커피 한 잔들 드시고 가세요. 김 위원장님, 위에 있는 말씀 한 말씀 하세요. 오늘 저 주식시장.